여기 놀이터입니다. 네, 놀이터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 제가 여름 분갈이를 안 하려고 했지만 또 분갈이를 또 하게 되었네요. 왜냐하면 풍놀이를 좀 해보고 싶어서요. 이 아이는 불바인이라는 아이인데 창이라고 말씀하시네요. 무슨 창이라고, 무슨 창금이라고 그러셨는데 나중에 금이 될지 안 될지 한번 봐야 할 것 같고요. 이 아이는 글쎄 이름을 잘 모른답니다. 이 아이는 이름을 몰라요. 그 사장님도, 가져오신 사장님도 모르신다 그래서 그냥 들여왔고요. 며칠 전에 제가 들여왔는데 흙놀이를 하고 싶어. 일단 한번 요 아이는 그냥 이렇게 살짝 얹어놓은 아이인데 이렇게 뿌리가, 실뿌리가 많이 났어요. 실뿌리 보이시죠? 하얗게 정리해서 심어주면 뿌리만 잘 내리면 괜찮아질 것 같고요. 이 아이는 흙을 좀 털어서, 흙을 털어서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.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요런 인생 심을 때가 조금 힘이 들더라고요. 인생이 심으려고 하면 이렇게 양쪽으로 자구들도 나와 있고 속에서 이렇게 하여 빼기도 힘들고 그래서 조금 힘든 것 같아요. 이렇게 뿌리는 거의 많이 안 만지고 거의 많이 안 잘라내고 흙은 너무 말라서 저절로 털어졌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휴가토를 먼저 깔고요. 이렇게 먼저 깔고 화분이 커서 조금 많이 깔아도 될 것 같아요. 이름은 잘 모르고 어떤 분은 여름에는 그냥 바짝 말려서 뿌리를 다 제거하고 바짝 말려서 키우는 게 좋다 그러시고 또 어떤 분은 그냥 그대로 여름 분갈이는 그대로 심으라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. 근데 뿌리는 많이 안 건드리고 혹은 너무 말라서 어쩔 수 없이 다 털어졌답니다. 한번 심어볼게요. 제가 대합해놓은 대합포입니다. 바삭 말라있죠? 이렇게 해서 큰 아이들은, 큰 아이들은 빼고 조금 더 채워서 채우면서 이제 군생이라 많이 시끄럽죠? 길이라 군생이라 이렇게 심기는 쉬워요. 얹어놓고 잘 가장자리를 다독거려주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뿌리를 잘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그게 문제겠죠? 그래서 속으로 속에를 조금 뿌리 쪽으로 대합토를 밀어줘야 되겠더라고요. 속에 비어서 나중에 보면 뿌리가 잘 못 내릴 수도 있더라고요. 수영은 예쁜데 뿌리를 잘 내려주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제 분갈이를 하게 되면 여름이든 겨울이든 2주는 물을 주지 않아요. 2주 동안은 물을 안 주고 이렇게 꼭꼭 눌러서 2주 동안은 물을 안 주고 그냥 놔둘 거예요. 그래도 죽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분갈이 한 뒤 2주는 물을 안 줘요. 물을 안 주고 이렇게 수영은 참 예쁘네요. 모양은 수영은 참 예쁘죠. 이렇게 예쁜데 잘 커져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. 근데 이름을 몰라서 창은 같기는 한데 이름을 모르겠어요. 조금 더 크면 좀 더 큰 화분을 옮겨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풀분 제가 매니큐어로 그린 풀분에다가 이렇게 한번 심어봤습니다. 2주 동안은 물을 안 줄 거고요. 이 아이는 그냥 바로 심으면 불바인이라는 아이는
그래서 두가토 깔고 바로 심으면 될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사장님 살짝 올려놓으셔갖고 여기 하얀 뿌리, 새뿌리 하얀 거 보이시죠? 뿌리가 났으니까 이 하얀만 조금 정리해주고 그냥 심으면 이제 뿌리가 바로 내릴 듯해요. 제 생각이지만.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심어주겠습니다. 원래 여름 분갈이를 분갈이 뭐 신경 안 쓰고 하는 편이기는 한데요. 지금 장마 때라 좀 참으려고 했는데 또 흙놀이 하고 싶어서 마음이 그러네요. 흙놀이를 한동안 안 했더니 흙놀이가 하고 싶어서 갑자기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조금 더 소고기 넣고 물 넣고 이렇게 풀분이니까 갖다 때려줘도 이렇게 하고 이제 마사를 아예 얹고 가위로 가장자리 쪽으로 마사를 얹고 가운데를 이렇게 살짝 얹으면서 뿌리가 여기 흰 뿌리가 나서 금방 뿌리가 내릴 것 같아요. 이 아이가 불바인이라는 창금이래요. 근데 제가 보기엔 전혀 금 같지 않은데 사장님이 그러셨으니까 금이 금 아이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심어봤네요. 이 아이는 불바인금이라고 합니다. 불바인금 심기 쉽죠. 왜냐면 이 아이는 그냥 살짝 얹어놓은 아이라 이렇게 심었고요. 이 아이는 흙을 털어서 하엽 정리 다 해주고 심었답니다. 모양은 예쁘죠. 수영은 예쁜데 잘 커져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. 일단 잘 크기를 바라며 오늘 두 아이 불바인이란 창하고 창이 조금 해서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 심었는데 조금 더 큰 화분에다 심어줄 걸 그랬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. 근데 또 내년에 많이 크면 또 옮겨주면 되니까 이렇게 장마 때 잠깐 소강 상태인 나를 잡아서 이렇게 분갈이 두 아이 해보았답니다.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두 아이 장마 중 소강 상태인 나를 택해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었네요.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